어차피 지금 수면 시간이니까 수면 시간 수면 시간을 이용해서 건설 내놓으면은 탈출 못할 거야. 설마 탈출을 하겠어요? 혹시 모르니까 무장 교도관 배치. 무장 교도관을 50명 정도? 아니야 지금 너무 많이 빠진다. 아, 중요함 또 열어야 되나? 이건 없애고 교도관 순찰. 교도관 두 명이 지키면 되겠지. 페이지 있으니까. 자, 순찰하고 있고. 혹시나 나갈 수도 있어. 건설 완료했나? 여기 위층, 이제 이 위층부터는 이제 새로운 발전기가 들어갈 거예요. 발전기가 지금 한 개에 도달해갖고. 폭동이다! 구경 가야지. 야, 싹 죽여라잉? 야, 손들어! 죽기 싫으면 손들어, 임마! 지납대, 앞으로! 뭐야, 탈출했다고? 하나 잡았고. 아, 일로 탈출했네. 야, 여기 내가 열어줘서 두 명이나 더 탈출했어. 루피하고 이안코프 탈출했네요. 진압하는 데가 너무 신경을 썼나? 어. 총 탈출 3명. 루피, 이안코프, 금사자, 시키까지. 싹 다 뒤져라. 총 수색 시작하고. 다 가둬. 총수 시작해. 루피까지. 더 이상 없습니다. 더 이상 빠져나간다면 그걸 수치야. 더 이상 교도소의 명예를 더럽히지 마라. 전부 다 가다. 가다가 수색을 시작해. 이제 또 운동장으로 몰아버릴까? 자, 또 도착합니다. 또 죄수들이 도착하네요. 죄수를 죽이면 죽일수록 보조금이 날라. 오, 샷건! 이건 또 이거 나름대로 또 큰일 날 뻔했네. 발전기. 교육이요? 몰라요? 교육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케이, 설치하고. 자, 재수가 들어왔습니다. 발전기 건설됐고. 이제 콘크리트 벽으로 이걸 막아주고. 샷건에 탄 데이저에다 난리 났다? 십장이, 뭐냐, 식당은 여기다 늘릴 거예요. 식당을 안 그래도 늘리려고 지금, 추가 확장을 했습니다. 좀 작은 것 같더라고. 인간적으로다가 식당이 좀 작긴 했어. 네, 좀, 대형 식당을 하나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 1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식당을. 됐고. 보자. 일단은 여기 사용실 지을 거고. 사용실 되지. 일단 사용실을 짓고 여기
벽돌벽으로 막고 식당을 여기다 지을 거예요. 식당 좀 크게. 자, 사용실. 그리고 여기가 식당. 위장하는 거지. 전기의자. 전기의자. 보자. 한 두 개 정도 나와주면 되나? 여섯 개 정도 나와갖고 나중에 이어놔야겠다. 공공시설. 일단 전선을 직접 이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전선을 이용해서 바깥쪽 도킹시키고. 움직여. 전기 엄청 먹어요. 진짜 엄청 먹어요, 이거. 농담이 아니라 진짜 많이 먹힙니다. 그래갖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렇게 많이 만들지 않죠. 보자, 방을 벽을 파괴해서 이거 한 두 줄로 밀고. 네. 사용실 자 준비됐고요. 사용실 준비 끝. 엄청 먹네. 자, 이모 빨리 준비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긴가 보자. 대충 방을 나누면은 여기 식당 하나 지어야 되고. 식당이 좀 좁나? 아, 식당이 아니라 주방을 여기다 짓고. 아, 이 밑에 다 식당 됐네요. 좀 작긴 한데 좀 작다잉. 좀 많이 작은데. 아, 뭐 이래 하지 뭐 그냥. 조리기고 바삭 붙여가. 이래 하지 뭐 그냥. 자, 됐고. 어차피 반을 나누는 거니까 어차피. 됐어. 야, 아기자기 진짜 잘 이용한다. 29.99달러 사면 됩니다. 됐어. 알맞네. 알맞구만. 자, 또 죽었네요. 자, 냉장고가 없네. 잠시만, 이게 지금 잠시만 냉장고가 없네. 일단 해체하고. 냉장고가 없으면 이 조리 조건이 안 되는구나. 일단 냉장고, 그리고 조리기구. 조리기구 저기다 던져놓고. 이 방에서 밥을 먹을 재수가 없다고? 아니야, 곧 생길 거야. 그리고 저기는 왜 자꾸 죽냐, 근데? 얻어 터지는 거구나? 재수를 더 받아야겠는데? 자, 띄워주고 파이프. 30명 죽었네? 아니 근데 폭동은 아니라는데 계속 죽네. 냉장고요.
어, 냉장고 던져놔서. 오케이! 폭동! 보자! 야, 쉽게 제압되는데, 그냥? 그냥 제압되는데? 폭동을 일으켜도, 이제 뭐, 그래, 심각한 게 아니야. 31명. 107년 복무해야 돼? 자, 준비하시고, 쏘세요. 자, 폭동 진압 끝. 별 거 없네. 아, 죄수를 막 때리고 있어, 지금. 진짜 죄수를 신면하게 때리고 있어. 빠르긴 하네. 아, 여기 샤워장을 만들까? 잠시만, 여기다가 샤워장을 만들어도 되는 거 아니야? 여기다 샤워장. 샤워기 머리만 쓰면 되잖아. 자, 샤워기를 쭉 설치. 공간을 이용을 하자고. 자, 다음에다가 하수구. 됐어. 아, 활용하자고. 하수구 이래 둘러놓으면은 안 넘쳐? 자, 그리고 작은 파이프. 오케이, 일단 작은 파이프. 됐어. 자, 여러분, 12시 넘었습니다. 추천과 절차 넘으시 부탁드립니다. 야, 여, 이거 활용을 하면 되네. 좋아요, 좋아요. 식사, 근데 여기에 누가 들어올까? 음식 분배. 음식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음식을 어떻게 나눠야지? 세탁부, 어, 색탁은 뭐 나누고 있을 거고. 됐고, 음식 감빵이 이게 전부잖아. 이리 할 수도 없고. 애매한데, 이 감빵이 분리된게 아니라 일체형이라고 한 라면은 전부 다 절로 가서 먹어. 애매한데, 맞죠? 수용실, 수용실이란 필요 없고. 분리가 안되네. 사형실과 영암실이 식당을 그러게요. 어, 그것도 그렇네. 그것도 그렇네. 아, 이래 하면 다 지어서 먹고, 이래 하면 다 지어서 먹는다고? 심각한데? 이걸 좀 나눠야 되는데? 감빵 하나하나를? 밑에 식당을 없애고 위에 크게 만들라고? 그니까 여기서 이까지 되는 진짜 대형 식당을 하나 지으면 되나? 그니까 모든 사람이 와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오케이. 잠시만. 일단 전부 다 운동장으로 나가. 일단 전부 다 이, 어, 뭐야, 잔을 빼고 전부 다 운동장으로 나갔. 자, 쭉 해서 연결해서 이거 다 분해놓고 식당을 진짜 크게 하나 만들자고. 사용실을 여기다 만들자, 그냥. 어, 사용실을 저기다 만들어놓자고. 이건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아. 벽 파괴하고. 어, 사용실 풀고. 어, 사용실을 여기다 만들고.
됐어. 일단은 전부 다 몰아내고 애들을 이제부터 우리는 중위험 아들도 받습니다. 아니 나 이제 다 받을까? 아 뭐 중위험 아들까지만 받자고. 야 돈이 얼마나 부족하면 내가 이제 중위험 아들도 받네. 자 분해 놓고 여기서는 100% 우리가 이겨. 철조막 뒤에서 싸우니까 자들은 우리를 죽일 수가 없어요. 우린 철조막 뒤에서 싸우는데 자들이 못 질라고. 자 운동장으로 다 밀어놓고 이제 검사 한번 하자. 그렇지 샷건 나고 난리 났다. 자 샷건 나오고 가위 나오고 드라이버 감옥 열쇠 수저 포크 몽둥이 끝내줍니다.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거 싹 다 치워. 됐고 진짜 크게 한번 만들어볼까? 주방을 이만하게 만들고. 너무 큰가? 주방을 이만큼 만들어 놓고 식당을. 그니까 요리하는 데하고 치우는 데하고 나눠놓자고. 이만큼? 와 너무 큰데? 중앙식당 진짜 거대한 식당인데? 됐고 자제. 야 진짜 중앙식당이다. 중앙식당 그냥 거대한 식당이야. 거대한 식당. 자, 식당하고 요리하는 데를 나눠놓자고. 돌이 없네. 자 나눠놓고 돈 들어오면은 여기 쫙 설치하자고. 공공시설 전선. 됐어. 잠만 간격이 안 맞다.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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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오! 야 큰 폭동이다. 전쟁이다. 야 이번에 제대로 난데? 50명 폭동에 참여해서 23명밖에 안 죽었어. 야 이번에는 작살나게 싸웠네요. 야 진짜 엄청나게 싸운데? 폭동 진압대 여기 있어. 폭동 진압대 없어도 돼 근데. 없어도 진압하는데 문제가 안 돼요. 우리는 지금 거의 성벽 위에서 싸우니까. 다 끌고 나가. 치워 빨리. 아 진압이 됐네요. 야 개꿀폭동. 폭동 진압대 일단 보내놓자. 아 뭔 일 생기면 진압을 하고 그 다음에 식당을 2분 남았지? 들어오는데 좀 기다리고. 자 운동장 다시 원래 생활대로. 자 운동장에 있어. 식당 건설될 때까지는. 야 힘들게 산다잉. 아, 억수로 힘들게 사네요. 보자 사용실 전기의자. 사용실에 전기 의자 두 개.
아, 전용 전선 개척하고 자금 부족? 웃기고 있네. 자, 드디어 옵니다. 돈다발이 옵니다. 아, 극한 직업 죄수. 전기 대충 연결됐지? 괜찮네, 버틸만하네. 됐어. 발전기 안 터지네요. 자, 죄수들 들어왔고, 위에 자재를 정리하고, 보자, 여기다 벽을 쳐야겠다. 어, 벽을 한 칸 늘려서, 됐나? 요놈 되지 않나? 오케이, 됐어. 자, 그리고 식당. 어, 거대한 식당. 자, 거대한 식당 갑니다. 조리기구, 냉장고, 싱크대. 일단은 어, 직원 전용 문을 다 합시다. 여기 어, 일반 문. 자, 됐고, 이제 여기다가 식기 테이블. 식기 테이블은 여기다 쭉 배치하고. 아니다 아니다, 대기 대기. 쓰레기통 필요 없고, 조리기구 일단은 냉장고를 여기 다 배치하고. 그리고 쓰레기통. 그 다음에 싱크. 싱크대, 싱크대. 조리기구. 됐어. 진짜 무식하다. 냉장고. 요것도 전기가 감당이 안 될 만한 게 하겠는데? 자, 벤치. 한번 놔봅시다. 벤치. 역대 지은, 그 뭐냐, 식당 중에 가장 큰 것 같아. 역대 지은 식당 중에 가장 크다, 진짜. 와. 짓는 것도 일이다. 됐어. 와, 다 졌어. 다음에 식기 테이블. 이게 되나? 딱 되네. 됐어. 와, 아까 수용소요 밑에 있어. 아까 거기 그 동일입니다. 야, 진짜 큰 수용소를 지어졌다. 어, 진짜 거대한 곳이 지어져서, 거대한 곳이. 그 다음에 돈이 좀 남네? 그럼 또 지어야지. 자, 여기다가 어, 또 짓고. 요즘 교도소 시설이 너무 좋아진 것 같아. 공공시설, 전선 쭉 있고. 자금이 없네. 샤워실이요? 아, 샤워실 놔둬. 어, 샤워실은 곳곳에 배치해놨어, 곳곳에. 어, 샤워실은 어차피 곳곳에 배치해놨으니 상관없습니다. 야, 모든 식당의 인간들이 어, 여기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식당 됐고, 어, 분류 됐고. 이제 식당 정비 끝났으니 어, 다시 원래대로
수면은 1시부터 5시까지 자고, 아 3시간만 자. 그리고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식사를 2시간에, 그리고 11시에 식사, 그 다음에 6시 7시 식사, 나머지는 오늘 작업. 움직여. 아니다, 1시간 더 자. 12시부터 자. 됐어, 움직여. 자, 더 빨리 움직여야 될 거야. 밥을 하려면은 이 정도 속도는 택도 없어. 아, 수면 너무 많이 줬다고? 아, 그래요? 자, 막 줘. 막 움직여. 여기 복도가 넓은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그 복도 넓은 걸 다 계산을 하려니까 안 맞더라고요, 이게. 안 맞더라고. 안 맞아갖고 여기를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냥 이렇게 두는 거예요. 아니면은 벌써 수정을 했겠는데 안 맞아갖고 안 돼. 자, 됐고 이제부터 작업 시작. 자, 일정 조정, 재조정하고, 자, 충분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 치우고, 행정 고정, 아, 교정. 그 다음에 약물 중독 됐고, 테이저 운용심사, 이건 24시간 돌리고, 종교지침 또 관심있는거 없나? 가석방 뭐 할 사람 없어? 가석방? 알코올 중독 없고 가석방은 뭐 관심이 없네? 애들이 돈이 없나? 집에 가고 싶은 아들 많을텐데. 주방과 위생, 그 다음에 작업장 안전교육. 너무 늘렸나? 지금 여기가 평균 변화는 안 받아야겠다. 그냥 고위험소들만 가자. 음식 만드는데 생각보다 애들이 억수로 바쁘다잉? 다다다다 계속 움직이네요. 요리사가 좀 장난? 보자. 자, 죄수 보조금 47,000원, 정부 보조금 2,000원, 교도사 임금, 아 교도관 임금 24,000원, 현재 7만원 정도 이득이 나왔고, 수출이 2만원 빼보면은 손해네. 1,000원밖에 이득이 안나네. 수출 빼면 돈이 없어. 근데 요즘 나무도 잘 안 자란단 말이야. 나무가 잘 자라면 모를까. 지금 나무도 또 잘 안 자라. 보자, 임업지를 더 늘려야겠다. 좀 더 임업을 할 수 있도록. 전 재산을 들여갖고 임업지를 늘렸습니다. 지금 깽단이요? 깽단이 거의 다 진압이 됐어. 근데 파랭이 깽단은 계속 늘어나네요. 계속 막 줄로 막 늘어나는데. 폭동이다. 깽단인가? 진압 끝. 폭동 진압대 집에 가고, 교도관 보자. 지금 이 정도로 큰 거를 지금 뭐냐, 나무를 임업지를 지정을 해놨으니까 여기에 지금 나무를 다 심으면은 볼만하겠는데. 임부 정원사, 정원사밖에 나가고 됐네요. 폭동은 뭐냐, 폭동자 중에 깽단도 섞여있어요. 지금 가들이 선동해서 지금 깽단을 일으키는 거예요. 와, 식당 봐, 미쳤다. 식당이 진짜 미쳤는데. 싱크, 아 그냥 이거 조리기구로 옮겨야겠다. 위로 냉장고에서 바로바로 꺼내서 조리할 수 있도록 옮겨야겠어.
어, 교도관 두 명도 갔네요. 이건 뭐 절인가? 자, 공룡대 투입하고. 자, 여기는 어, 재단을 해체해서 이렇게 어, 재단 설치하고 의식 지도자. 야들 이제 와서 교육을 하네. 여기는 어, 조리기구는 그냥 붙여야겠다. 어, 붙여야 붙여야 조리기구. 어, 붙여서 요리하고 싱크대도 여기다 또 설치해주고. 와, 교도관 요리사 죄수. 어, 제일 힘든건 교도관 어, 교도소장. 어, 제가 제일 힘들어요. 어, 미칠 것 같아. 자, 일단은 여기도 설치하고. 야, 한 300명 먹어 살리려고 하니까 힘든데. 어, 장난 아닌데. 야, 다음 또 언제 오냐. 미션이나 깨야 되나? 보조금을 좀 받아야겠는데? 생산시설. 최고 만든급. 뭐, 하자마자 마이너스가 나네요? 아, 나무! 나무를 다 심어버려갖고 지금 또 3만 마이너스가 된대? 미쳤는데? 식당 배치해서 죄수들을. 자, 일단은 요영. 자, 아홉 개 하고. 다음에 또 일자리가 도서관 됐고 우편함 됐고 청소용구함실 저거가 좀 많네. 사용실 필요 없고 작업실 됐고 감방 건설 중이고. 바쁘다. 어, 그래도 어찌 된 게 교도소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주방은 열심히 노가다를 하고 있다는 점. 야, 식당이 진짜 거대 식당, 거대 식당. 엄청 크다. 자, 기다립시다. 아, 돈 좀 벌릴 때까지. 어, 지금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갑시다. 수출품. 야, 수출품 갖고 수출품 120원 뭐 이래 갖고는 택도 없어. 수출품 뭐 100원 200원 해갖고는 어 지금 뭐 꿈쩍도 안하네. 와, 씨, 청소용구함실 표백제 독찾겠지 여기서. 여기서 인마도 독 뽑아내겠지 역시나. 어, 독을 뽑아내고 어, 몽둥이를 만들고 가위. 야, 여기가 제일 위험하네. 나무 곡괭이도 만드네. 그 다음에 위험한 데가 밖에 드라이버 그리고 여기 사무실 등. 그리고 칼하고 가위, 라이터, 마약. 면회실이 또 문제가 있네. 칼하고 포크, 수저. 그리고 어, 톱하고 도끼하고 삽. 가장 위험한 데는 여기 톱하고 여기 산탄총, 총, 테이저, 경찰봉. 어, 무기실. 어, 무기고 무기고 여기가 가장 위험합니다. 자, 처벌이 있었고 39명의 무장교도관 복무 중이고 89명이 이유 없이 갇혀 있고. 바쁘다. 바쁘다, 바빠. 또 요리를 또 만들기 시작하네요. 어, 또 열심히 요리를 만드는데. 야, 요리 만드는 속도가 장난 아니야. 이제 파산 날 것 같은데. 운동장에서 파 이제 또 파티를 열자고. 파산은 안나요. 운동장으로 또 보내면은 야, 씨, 또 이거 스케줄표 다시 짜야 되잖아. 스케줄표 다시 짜기가 귀찮아. 그러면은 위험한 놈들만 보내. 어, 일반인들 놔두고 위험한 놈들만 운동장으로 보내. 어? 아, 최고 보안은 293명이고 평균 보안은 22명. 어, 이게 다입니다. 자, 운동장으로 또 보내고 또 한번 또 한번 싸우라 그러겠지. 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자, 또 죽여냅시다.
새로운 죄수들을 받기 위해서 밀어넣어 빨리. 야, 복도에 만원 만원. 자, 밀어넣어. 계속 넣어. 하하, 헤이저거 속도 봐. 아, 여기서는 함부로 덤비면 안 돼. 어, 바로 총 날라와 이게. 어, 운동장은 사형 집행실이라서 어, 환상 24시간 무장 교도관들이 지키고 있어. 자, 빨리 밀어 넣어. 빨리 들어가 임마. 어, 작은 감방. 7하기 3은 안되는데 이거 작은 감방 연구를 하면은 어, 이런식으로 이제 어, 작은 감방이 연구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위험한 놈들은 운종장에 모아놓고 좀 참여를 좀 할까. 야, 5만원 들어오네. 이걸로 해결할 수 있다. 어, 쪼까 차별을 좀 해야겠어. 이번 한 번만 어, 저위험한들도 받자. 몇 명까지 되냐. 92명 감방 늘리고 이 돈으로 58,000원. 이거 왜 돈이 안 돼? 8,000원 밖에 안 돼? 에이, 저위험은 안 받아. 자, 갑시다. 애들 왜 이렇게 문 앞에 있어요? 어, 그냥 계속 때려 넣는 거예요. 초반에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30분 만에 태클 타고 올라갈 수는 있어요. 어, 진짜 조그맣게 운영을 열심히 해갖고 어, 바로 그냥 태클을 어떻게 타냐면은 교도소형 타고 어, 법률 그리고 소형 감방 만원밖에 안 하거든요. 어, 지원금 받으면은 어, 금방 합니다. 어, 지원금 받아서 하면은 어, 진짜 금방 해요. 금방 한 30분이면은 소형 감방 개발돼요. 어, 그럼 이렇게 어, 코딱지만 하게 됩니다. 요즘 감방을 좀 크게 만들려면은 조금 좀 부담이 돼요 솔직히. 어, 그 부피도 많이 차지하고 어, 관리도 힘들고. 그래서 저는 바로 이렇게 하죠. 어, 문 앞에 계속 있네요. 사람이 많아서 그래. 여자도 있다. 여자 교도관. 여자 교도관 집. 교도관 중에 여자도 있네. 처음 알았어. 지금 범인들 일부러 죽이려고 야들 스트레스 팍팍 받으려고 지금 운동장에 다 모아놓은 거예요. 애들 죽이려고 지금. 죽이는 방법은 간단해. 여기서 이제 폭동을 일으키잖아요. 바로 쏴 죽이면 돼. 폭동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어쩔 수 없어 그건.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수출 임대업 잘 되고 있나? 오, 야, 나무 잘 심어놨다잉. 후방 가면은 이 나무로 먹고 살아야 돼. 어, 나무가 이게 꿀이라서 어, 나무로 먹고 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원사들을 좀 더 충원을 해야겠다. 정원사 한 30명에서 30명 정도 충원하면은 어, 임대업에서 좀 짭짤한 수입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총 밀수했다고? 누가? 확인해보자. 총을 밀수했다고? 처자가 밀수해서 숨겼다. 저기 숨겼네. 총은 어디다 떨자치 내가? 경찰봉을 찾았다. 그리고 어디 숨겼어? 여기 숨겼다고? 던졌다고? 던졌다고? 샷건! 샷건 이거 찾아야 돼. 어디 숨긴 거야 이거? 잡았나 아까? 찾아서 그래서 은폐를 어디서 했냐고 거래를 해? 여기다! 여길 뒤져야 돼. 자, 폭동 시작! 쇼타임! 진압!
진압 끝. 자, 총투색 시작. 자, 이렇게 폭동이 나면은 바로 진압이 됩니다. 적들을 신명나게 죽일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샷건을 지금 뺏겼거든요, 자들한테. 샷건 되찾아야 돼. 총을 뺏겼어 지금. 자, 현재 총 뒤지고 있습니다. 여기 아마 총이 있는 걸로 파악이 돼요. 여기 여기 저걸 뒤져야 돼. 여기 있다. 자, 그리고 혐의는 멀쩡하고, 우리 지금 비밀 요원들이 좀 숨어있어. 비밀 정보원들을 좀 숨겨놨어 지금. 사법 거래를 통해서 좀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야들이 계속 좀 알려주네요, 어디 있다고. 깽단원 또 고용하면 되나? 한 10명 정도 됐어. 야, 전설적 흰수염 계신다. 매우 강함, 매우 강인함, 인내, 겁없음, 전문 격투가. 운동장에 다 모아놨는데 애들 검사하고. 자, 15분 후에 죄수들 도착하면은 이 5만원 보조금 받아갖고 여기 감방 완료합니다. 건설 다 하고. 이 죄수수가 또 많으니까 좀 죄수수를 좀 줄여야겠어요. 무기고는 보초는 안 쓰는데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입구에는 항상 지키고 있고, 입구에는 순찰 중입니다. 또 죽었네. 야, 엄청 덤벼든다. 야, 끝나지 않는 전투인데, 끝나지 않는 전투. 최고 보안 해제. 아까 폭동 일으킨 아들 다 잡았으니까 수색 끝나면은 이제 원래 시간으로 돌아가자고. 땅굴 검사. 땅굴 쥐익. 땅굴 발견. 야, 땅굴 봐. 땅굴 파나네. 땅굴로 다 이어놨어. 저까지 파면 탈출하시겠다. 땅굴이네요. 돈이 없어 근데. 자, 땅굴 발견했고, 총이 지금 안 나옵니다. 지금 총이 안 나와. 새끼들 지금 총을 숨겨놨을 건데. 이 범죄자 놈의 새끼들. 지금 총이 안 나와. 어디 있는 거야? 샷건 한 자루가 안 보이거든 지금. 샷건 한 자루가 분명히 저기 숨겨진다 했는데. 소유자, 소유자가 나온다잉. 확인해봐. 총 찾아라잉. 일들 다 뒤져. 총이 안 나온다. 얘가 지금 총을 가지고 있거든. 얘가 소유자야. 일단 이마를 독방에 가둬버려. 영구적으로 총을 들고 있다는 소식이 너희니까 따로 분리해놓자. 총이 안 보인다. 총 소유자가 나왔거든요 벌써. 근데 야, 지갑을 뒤져도 안 나와. 여기를 뒤졌는데도 없어. 어디 있는 거야? 총을 잡아내야 되는데. 면접실, 아, 면회실 아닌데. 땅굴은 여기 하나 있어. 땅굴은 지금 돈 생기면은 가둘라고. 전화기. 아, 면회실에서 밀수하네 아들이.
포크 경찰봉. 자, 끝났네요. 일단은 보자. 8분 남았나지? 아, 차 나왔네. 자, 수색 끝났으니까 원래 시간으로 돌리겠습니다. 자, 전순위원 나가. 이 최고로 위험한 놈들은 따로 모아놔야 돼. 위험하니까 언제 폭동을 일으킬지 몰라. 자, 집으로 다 보내고. 잔말을 입고 샷건을 어디다 숨겼을라나? 샷건이 안 보이네요. 대변 보는 중? 야야야, 집에 가서 집 방 가가봐. 가가가. 아, 들어봐. 하하. 야, 뭐 걸어가면서 쏴? 뭐야 이마들. 야, 걸어가면서 쏘는데. 걸어가면서 뭐지 이거? 어? 걸어가면서 쏘는데. 걸어가면서 준비님 어서오세요. 여기가 식당. 어, 대식당. 어, 우리 교도소를 자랑, 우리 교도소에서 자랑하는 가장 큰 식당입니다. 그리고 대 어, 주방. 어, 엄청난 양의 물건 더미들이 이제 요리돼서 밖으로 나가죠. 자, 이제 샤워하고 식사할 때가 진짜 장관이에요. 어, 식사할 때 야들이 어, 풀로 움직입니다. 땅굴. 땅굴이 여기 하나 있어. 여기 있잖아, 땅굴 지금. 돈이 없어갖고 지금 제가 못하고 있는데, 숟가락으로 땅굴을 파나? 그럼 방법이 있어. 야, 독방이 영구적으로 가다. 끌고 가. 다른 놈들 끌고 가서 독방이 영구적으로 가다버려. 땅굴을 파. 거대하다. 아침? 자, 샤워 시간. 야, 물이 막 폭주하는데? 물이 막 폭주하는데? 와. 여기도 막 물이 넘치네. 됐고, 나 여기도 이제 샤워실 있고. 어, 샤워실이 제법 좀 있어, 이제. 여기가 이제 제일 샤워실이 많은데. 독방은 다 옆에 있대. 여기가 독방. 여기 한 칸씩 있는 게 다 독방이에요. 솔직히 벽장이에요, 벽장. 들어가면 서 있을 수밖에 없어. 아, 뭐냐, 의자도 없어요. 변기나 놔둘까? 아, 변기도 없어, 저긴. 야, 바글바글하다. 자, 샤워 시간이 거의 다 이제 식사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자, 식사 시작! 시작! 자, 식사하러 전부 이동. 자, 요리사들 빨빨 움직여. 자, 식사 시작. 야, 300명이 식사한다고 뛰가니까 숫자가 엄청나네. 자, 갑시다. 어, 여기서 이제 어, 두 번 먹은 놈들은 그냥 테이저건으로 쏴버립니다. 전기건으로. 자, 작업 끝? 식사 다 했나? 식사가 67%밖에 못하네. 야, 이 식당도 작단 말이야. 300명이 식사하기에는 식상을 더 늘려야 되나? 어, 300명이 식사하기에는 이 식당도 작다는데? 68%밖에 밥을 못 먹었어. 아니면 식사 시간이 작나? 3시간씩은 밥을 먹어야겠다.
3시간씩은 밥을 먹자고. 좀 멀기도 해요. 근데 이 정도 식당을 지을 때가 저기밖에 없어서 솔직히 고속도로라도 하나 뚫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자, 3만원 됐고 공공시설 큰 파이프에다가 됐고 복사합시다. 그리고 땅굴도 막아야지. 자, 땅굴 막고 17,000원 일단 이거는 쌓아놔야겠다. 아, 나중에 또 쓸 때가 있을 수 있으니까. 와, 손해가 어마어마한데? 자, 중위험은 없애고 사용수는 왜 안 오지? 사용수는 뭐 미션을 받아야 되나? 사용수는 뭐 미션을 받아야 되나? 사용수를 본 적이 없어. 정원사 10명 늘리고 정원사를 10명 늘려갖고 임업지대를 좀 더 활발하게 하자고. 야, 나무 심은 거 봐 진짜 많다. 임업지대를 한 개로 합칠까? 와, 이건 진짜 또 대공사인데. 아, 돈 엄청 깨지겠네요. 임업지대는 그러니까 나무 피아가 나무 파는 거예요. 야, 하루 종일 만들어. 요리사 20명, 요리기구. 싱크. 20원도 없어? 허허. 야, 아직도 짓고 있어. 어느 천년에 지을래? 됐어. 야, 집 짓는 것도 일이다. 사람이 나와 놀진 않겠어? 다음에 이제 이 여기를 확장을 해서 여기도 임업지대로 또 만들어야지. 이 큰 땅을 경이로울 정도로 크게 만들어야지. 아, 지금 이게 나무 심어지는 거구나. 와, 나무가 막 자동으로 심어져. 흑청지는 운동장 언제 다 지으려나? 마이너스가 한 3만원까지 내려갈거야. 3만원에서 8만원까지 마이너스가 내려갈건데 뭐 걱정 없습니다. 금방 다시 올라가요. 야, 이거 짓는 것도 일이다, 일. 세금 탈수할 만큼 돈이 안 생기네. 아, 돈이 안 생겨, 돈이. 자, 됐고 이제 여기도 재개발 공사 한번 하고. 자, 나무 이거 싹 빼갖고 이제 나의 돈을 좀 부풀리고 여기도 나무 다 심고 하면은 교도소 근처에 이제 임업지대로 돈 버는 것도 꽤나 수입이 좀 되겠네. 우리의 이제 나무들이 엄청 잘 자라고 있어. 운동장 여기가 속청지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차피 425명 안 찾기 때문에 굳이 폭동을 안 일으켜도 돈이 나와요. 기다리면 돼 그냥. 표백체 계속 죽어 있잖아요 아들이.
계속 덤비다가 야나가 계속 죽어주고 있잖아요. 야들 또 바보야. 총든 아들한테 막 덤벼. 그니까 죽지. 아, 총돌한테 덤비는 놈은 정신 나간 놈이지. 됐어. 보자, 충분하네. 교도소 직원을 좀 더 늘리든지 해야겠다. 야, 300명이 흉화범이야. 315명이 흉화범. 1급 흉화범. 교도소 엄청 크네요. 아, 위쪽이니까 밑에는 전부 다 수감소, 위에는 이제 좀 시설들을 좀 지었어요. 뭐 우편실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다리부터 시작해가 뭐 폐닦기 뭐 이런 거. 아, 위에는 이제 최신식이고 밑에는 이제 그냥 양산형 감방들. 모험수 방은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불내면 사회학이 300명이나 나오는 거예요. 끔찍한 겁니다. 닥쳐! 총수색은 내가 정한다! 보자, 공공시설, 배치, 밀수정보. 어씨, 또 뭘 밀수했나 한번 보자고. 와우. 야, 아직까지 이거 자꾸 못 찾았지, 이거. 이거 뭐야? 찾음. 멍둥이? 그냥 야들한테 물건, 이거, 뭐냐. 장비를 풀러줘야겠다. 자, 8만원까지 내려갔지, 제 말대로. 나무가 좀 비싸요. 야들한테 무기를 장비한 다음에 우리하고 전면전을 싸우자 그래야겠다. 300명하고 싹 쓸어버려야겠어, 한번. 한번, 300명 딱 해가 한번 싹 쓸어야겠어. 식사 끝나면은, 작업시간. 작업시간, 12시까지 작업하다가, 12시 되면 자고, 3시에 일어나서, 4시 샤워, 5시 샤워, 쭉 가면 되겠네. 야들한테 무기를 지주면 돼. 그러면 야들은 자연스럽게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그만큼 숫자가 줄어들겠죠? 사회악을 자체로 사용시키는 방법이야. 자, 정상대전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자고. 야, 대단해. 이건 뭐 총 사는 것도 일인데. 캬, 영안실. 와, 사람이 어마어마해. 사람이 어마어마하구만. 교도관 자격 테이저 훈련받음. 우리 교도관들은 테이저를 전부 다 훈련받았어. 언제든지 싸워도 할만하다는 겁니다. 3명이 죽었지. 저번에 대폭동 이후에 3명이 죽었어. 안타까운 자들입니다. 순직했어요. 그러니까 대폭동이라고 진짜 좀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좀 많이 죽었어. 지금 전부 다 테이저를 소지하고 있네요. 전부 다 테이저를 이거 소지하고 있네. 대폭동 사건이 끔찍했지 진짜. 됐고, 여기다는 이제 독방을 내놓을 겁니다. 독방. 내가 지금 독방 만들 자리가 나오나? 오케이, 여기 이렇게 독방을 쭉 만들면 되겠다. 독방을 쭉 만들면 되겠다. 좀 큰 독방이 되겠는데. 뭐 어떻습니까? 이건 뭐야?